사실 이제 하늘 사료 이런 거는 이제 잡주죠. 잡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난잡하게 거래량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단순 하나의 그냥 세력으로 뭐 치부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여러 애들이 뭐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고 그리고 개인 물량도 많이 붙고 단기 성향도 많이 보이는 종목이라고 봐야 돼요, 우선. 조금 왜곡된 차트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럼 얘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이제 연봉을 보시면 1년에 한 개씩 봉이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은, 중간중간에 있는, 저런 부분 자체를 좀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일단은 먼저 요런 데에서 그죠? 요런 부분에서에 대한 거래가 크게 터졌고 그 다음에 지금 상승해서 여기서 터졌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가 권역은 이렇게 이제 닫혀져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저가 권역에서는 어딥니까?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잡아주는 자리였잖아요. 그냥 요런 거를 한번 보고 다시 월봉으로 돌아가면 자 2800원짜리 요 위로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주가적인 부분에서 저항이다, 그죠? 그리고 아까 밑에 자리가 얼마였어요? 1100원에서 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밑에는 상당한 바닥 권역에 대한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우리가 요렇게, 요렇게 한번 보면, 자, 그러면 하단 조금 더 단순하게 되죠? 아까는 엄청 복잡했는데, 요렇게 이제 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차트가 조금 보여요, 그죠? 그럼 중간 자리를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이 중간 자리에 대한 역할이 또 중요하겠죠. 그럼 그런 자리가 한요 정도 되겠죠. 1600원대. 그렇습니까? 요거까지는 다들 보이세요? 요렇게. 그럼 요 그림에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자, 요렇게 이제 끄어놓고 보면, 어때요? 이제, 반등 나왔다가, 이제 여기에 지지가 보이죠? 이해가 되죠? 요 지지가.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고가를 갔다가, 어차피 2800 위로는 이익 실현 물량이에요. 지금 계속. 뚜렷한 뭔가에 이제, 빵! 이런 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또 지지가 보이는 거는, 어떤 뜻인지 아시죠? 여기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한번 빵 쳐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맞고 지금 빠져나오는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 그림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되겠죠. 좀더 1800원 자리 정도가 기준이 되고 요거를 주봉으로 돌려서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이제 하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조금 보일 수 있는 자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 사실 2800원에서 1000원대까지 안 내려가거든요. 이런 거는. 그럼 요 중간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1800원, 뭐, 요런 자리가. 그럼 지금 추세 자체를 이제 1800원대를 잡고, 여기에서 앞에서 요렇게, 일봉상에서 요런 박스에 이르다가 돌파를 했고, 또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위에서는 또 계속적으로, 일봉상에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끊어먹는 애들도 요 부근에서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경협주를 고를 때이 한일사료는 저는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고 봐요. 결국에는 지금 요런 자리 2200원대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2200원에 대한 저항도 잡혀 있고 그 위에는 지금 2800원대가 상당한 또 저항인데 이런 저항이 있는 차트들은 항상 보면 흐름 자체가 약합니다. 오히려 조금 위에가 조금은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림 자체가 조금 보여주는 게 낫죠. 지금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만큼 많은 지지가 나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 가격이 싸다고 어설프게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는 상단에 있는 2200원대 한요 정도? 요 정도 자리를 한번 강하게 다시 한번 더 올라온다면 그때는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조금 힘들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경협주 안에서도 조금은 차선으로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비핵화가 조금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르비트 이런 것도 반등이 크게 나오는데, 그죠? 변수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더 보자. 그래서 사료는 조금은 지금은 여기 위에 있는 2200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를 한일 사료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